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질질 끌어왔던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영상이 제가 한참 전에 30만 기념 케이크를 만들고 그거를 먹으면서 답변을 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못 쓰게 돼가지고 그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찍어놓고 다시 촬영하려니까 그 의지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계속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이젠 진짜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합니다. 올해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일단 크게는 휴학 계획들을 다 이루는 것, 그리고 작게는 무조건 다이어리를 한 건 다 끝내는 거였는데, 제가 5월 이후로는 다이어리가 완전 밀려가지고 지금 약간 반쯤 실패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사와서는 여기는 이제 음식물 카드를 찍고 무게로 재서 버리는 그런 음식물 처리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봉지에 모아뒀다가 바로바로 버려주고 있고요. 작년 자취방에서는 종량제를 써야 됐어가지고 그냥 얼려뒀어요, 냉동실에. 대신에 1리터짜리 봉투를 쓰면서 되게 자주자주 버려주고, 이게 세균 번식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요. 돈 관리법. 저는 돈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목적별로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나눠서 저금을 하고 있고요. 온전히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 이거는 체크카드랑 연결이 돼 있고, 제 유튜브나 알바로 버는 수익을 넣어주는 통장, 이 통장이 그냥 저금 통장 같은 느낌이고, 또 요즘에는 주식을 소소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주식 계좌에 있는 그런 예수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또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 경비만 따로 빼가지고 저금을 해뒀었는데, 네, 지금은 따로 빼두진 않고 있어요. 음악이나 옷 등과 관련해서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창업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었고, 약간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떤 거를 다루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취향이라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제 취향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래서 브랜드를 연다면 제가 뭔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휴학하는 이유. 휴학은 저는 정말 예전부터 대학생활 중에 무조건 한 번은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그게 예전에는 목적이 무조건 해외여행이었어요. 취업을 하고 나면은 친구들이랑 시간 맞춰가지고 그것도 장기로 해외를 다녀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해외여행은 뭔가 제 삶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생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경비를 마련하고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휴학 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반은 풀타임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또 절반은 주구장창 여행을 다니는 것,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휴학을 하게 됐죠.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하게 된 이유에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좀 쉬고 싶었어요. 제가 반수를 하게 된 2018년도부터 따지자면 3년 동안 계속 학교를 다닌 건데, 뭔가 매 학기마다 너무 과제에 지치기도 하고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 때문인데요. 물론 집순이 입장에서는 너무 꿀빨고 너무 좋고, 절대평가니까 성적도 좀 오르는 것 같고 이런 건 좋았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남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기분이더라고요. 이거는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따졌을 때도 그렇고, 이제 3학년이면 조금 더 심화적인 전공을 다룰 텐데, 내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듣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전공자라고 할 만큼 지식이 남아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캠퍼스에서의 추억이나 뭐 학교 축제, 교수님과의 연대감, 이런 부분들에 더 가치를 둬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휴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영어 자막 넣는 거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듭니다. 저는 특히나 거의 매 장면마다 자막을 넣는 편이어가지고 10분짜리 영상 하나 번역하려면은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막막할 때가 이제 컷 편집 싹 다 하고 자막 다 쓰고 그냥 올리고 싶은데, 아직도 제게는 영어 자막 번역 작업이 남은 거예요.
번역가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쓰는 자막의 의도나 톤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발 브랜드 좋아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나이키 좋아하고요. 그리고 컨버스, 반스, 캐즈 이런 단화 브랜드 좋아합니다. 작년 생일 때 빈 소원은 무엇인가요? 저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었는데 대상포진에 걸렸었으니까 소원은 안 들어준 것 같아요. 평소 말투도 자막과 같나요? 저는 사실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다른 것 같대요. 자막에 제 내면의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수능 두 번 수험생활인 뽕 뽑으셨나요? 생각해보면은 뽕까지는 못 뽑았고 저는 첫 수능 끝나고 미용실 할인은 조금 요긴하게 썼었어요. 그때 레드 계열로 염색을 했었죠. 달성하지 못한 나의 꿈. 진짜 달성하지 못했던 꿈을 생각을 해보자면 연세대 가기? 무기력할 때 뭐 하시나요? 저는 누워서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요. 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시 누워가지고 인스타그램이랑 다른 분들 브이로그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하고 자책하고 현타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나태함이 무섭거나 현타 올 땐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한 시기를 막 보낸 다음에 갑자기 일을 찾아요. 갑자기 알바를 구하고 막 동아리를 찾아다니고 대외활동에 지원하고 이러면서 몸을 되게 억지로 바쁘게 만들고 또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아, 내가 왜 이걸 지원했을까? 하나만 할걸 이러면서. 방송국 일하면서 든 생각은 저는 방송국 일도 뭔가 제가 방송국에 취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 보이니까 해보고 싶다 이런 수준으로 갔던 거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일을 해봄으로써 제 진로를 찾았다는 느낌보다는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짱이 되고 싶다. 진짜 뭐가 됐든 간에 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이게 나중에 상하관계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제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지원할 때 유튜브 밝혔나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방송국 라디오 FD를 지원해가지고 면접까지 갔었는데 그때나 이번에나 자기소개서에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썼었어요. 웬만하면 채널을 밝히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채널명이나 구독자 숫자 이런 것들은 기재하지 않고 2년 전부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영상을 만들어왔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사례처럼 썼어요. 근데 그 이전의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중에 혹시 유튜브 채널명이 뭐냐고 물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알려드렸었고 이번에는 면접 중에는 묻지 않으시고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먼저 브이로그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하고 말을 꺼내셔가지고 그러면서 채널 뭐냐 보고 싶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은 안 돼요 하고 안 알려드렸어요. 주량. 저는 원체 몸에 술이 안 받아가지고 술 아무거나 한 모금 마셔도 일단 홍익인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시면 막 몸이 아프고 졸린 스타일이어가지고 정신보다 몸이 먼저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신이 취할 정도로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 병은 마실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진 잘 찍는 법. 일단 수평을 맞추고 햇빛이 드는 곳에서 찍으면 기본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이폰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네일아트 안 하시나요? 저는 손톱에 뭐를 올리면 답답해서 싫어요. 그래서 손톱이 뭔가 숨을 못 쉬는 기분이어가지고 네일아트는 하지 않습니다. How do you pronounce croissant? I pronounce croissant. 한국 발음으로는 크로와상.